네,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보시면은 여기 6,670이 이제 총 촬영할 수 있는 예상 매수고 그 오른쪽에 버퍼 숫자가 보이거든요. 이게 59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사양상으로는 126매까지 30프레임일 경우에 그리고 15프레임 설정일 경우에는 224매까지 돼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메모리에서는 속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현재 있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요. 일단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30프레임 전자식 셔터 세팅입니다. 네, 버퍼가 차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메가 촬영이 되고 연속 촬영 능력이 지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꽉다찬 다음에 계속 누르고 있으면 버퍼가 차면 또 조금 찍고 한 10매 찍고 또 기다렸다가 버퍼가 차면 이거지만 또 10매 정도 찍고 이런 식으로의 지속적인 촬영은 가능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전자식 선막 또는 기계식 세팅을 하게 되면 최대 연사 속도는 15매로 변경이 됩니다. 초당.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메모리 속도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매 정도는 빼야 되겠죠. 제조사의 기록으로는 최대 224매까지 연속 촬영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95매 촬영되고 종료가 되니까 90매 정도 촬영이 되고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메모리 차이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